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주어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는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that.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됐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끊어 읽을 때는 여기서 끊어 읽어야 되겠네요. 그 문제는 We have no money.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In ING를 뭔말 때? 살때 차량들을.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케이스입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해석합니다. 진짜 사실은 그 선생님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문제는 그 사진술이 became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의 삶은 직업이. 자, 우리 지금 뭘 연습하고 있다? 비동사 뒤에 이렇게 비동사 뒤에 주어, 비동사 뒤에 대주어 동사가 오는 문장을 해석을 하고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요. 4번 한번 봐봐요. 4번에는요, 약간 변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와 있는요, 이때 나와 있는 이렇게 이때 나와 있는 이 비동사 뒤에 대시 생략이 가능해.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어? 이렇게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다고 해석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 바다가 부술 거라는 것이다. 바이 들을.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 그랬을 때 뭐야? 여기 비동사 뒤에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나오는 4-1 문장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rious problem 주어죠. 그 다음에 비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영문에서 이렇게 항시 여러분이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럼 뭐가 생략이 됐다?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다. 바다가 부술 것이라고 그 바위들을. 다음은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시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이렇게 콤마 콤마 이 앞에 나오는 콤마를 여러분 하나만 찍어줘도 되고 이렇게 두개다 찍어줘도 되고 마음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삽입되는 경우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비동사가 나왔네요.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이다. 자, 그 문제는, 자,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사절이 끼었어요. 이렇게. 부사절이란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돼요.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정을 할때 구입하기로 새로운 차량을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진짜 사실은 비동사 뒤에 된 나왔네요. 그 선생님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근데 마찬가지로 뭐가 끼었어요? 이렇게 콤마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이게 접속사죠, because가.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끼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 앞에서부터요. 진짜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그 선생님이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자, 지금 우리 확장 케이스 1을 하고 있죠. 다음은 확장 케이스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 케이스 여러분 2입니다. 바로 1-1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문은 항상 뒤에서부터요. 우리나라 말로 으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실험의 증거는 독일의 그 아이들이, 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끼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얻었다라는 것이다. 얻었다라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됐죠. 근데 관계대명사가 끼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코를고는 얻었다라는 것이다. 더 낮은 성적을 그 아이들보다 어떤 아이들이죠? 코를 골지 않는. 자, 우리 일하고 여러분 1-1을 한번 비교해봐요. 이 비동사 대 대시 나왔는데 이건 주어동사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주어하고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인 관계대명사 하나 끼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자, 2번입니다. 그 진실은 그 집이 이게 동사네요. 더럽다라는 것이다. 근데 뭐가 끼었어? 이게 주어 뒤에 여러분 PP가 끼었어요. PP. PP는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 집이 가득 찬 많은 물건들로 더럽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동사 대된 나왔잖아. 이게 주어야.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자, 주어를 수식하는 ing가 나왔네요. 명사 뒤에 ing는 이런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PP가 끼었고, 3번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ing가 끼었고, 1-1의 경우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끼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쩐다? 동사를 찾아서, 뭐요? 동사를 찾아서 비동사에다가 때려 붙인다더라. 해석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가지고 있는 많은 wealth, 재산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더 플러스 형사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어요, 여러분? 주어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뒤에 뭐가 이렇게 대절이 나왔을 때이대 다음에 이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의 해석 방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고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다 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다? 오늘 또는 내일 또는 일주일 한달 후에도 이런 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